자, 시작합니다. 이번에 할 게임은 다크사이드 던전이라는 게임이고요. 별점 4.6짜리 게임인데, 댓글에 레벨이 초기화됐다고 하는 댓글도 있고, 별점이 그래서 낮게 주신 분들도 계시고 해서, 아마 4.6 플러스 알파 정도의 별점을 받은 굉장히 별점이 높은 게임입니다. 저도 어떤 게임인지 잘 모르고요. 재밌다는 평가가 많고, 고전 형식 RPG 게임이라는 평가가 있어요, 댓글이. 그래서 궁금해서 한번 받아봤습니다. 같이 한번 즐겨보죠. 이 게임은 플레이스토어에서 받으실 수 있고요. 플레이스토어에서 다크사이드 던전이라고 치시면 나오실 겁니다. 다크사이드 던전이 맞나요? 자, 이렇게 생긴 게임이에요. 플레이스토어가 이거고요. 저는 애플레이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컴퓨터로 모바일 게임을 돌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같이 해보죠. 사실 이게 게임을 깔고 들어와서 처음에 나오는 화면이에요. 여기서 지금 소드마스터 하면 시작이 되는데 클릭은 안 되나요? 업적표의 특정 항목을 달성해야 되는데 선물 한번 보죠. 받은 거야 내가? 확인 및 닫기. 아, 이제 다 들어왔다. 다른 거 선택은 안 됩니다. 아, 클릭을 하면은 핸드폰 터치하듯이 클릭이 돼야 되는데 안 되죠. 자, 그럼 뭐다 돌아볼까요? 하나씩 확인을 해보죠. 뭐 설명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넣네요. 이렇게 나오네요. 킬터. 자, 이렇게 있는데, 소드마스터, 힘, 엘프 기사. 노래는 무슨 좀비 게임 같아. 들렸나요? 자, 키워보자. 다크 위자드. 아, 이렇게, 뭐야. 자, 이렇게 나오고요. 좀 낮추겠습니다. 노래가 약간 작아요. 공격력이 137%만큼의 물리 피해를 입히는 겁날 공격을 하며 1레벨 없이 힘 5, 민첩 2, 지능 2, 생명력 3. 전사 계열이죠? 힘 1스텝마다 물리 데미 0.26%가 올라가고요. 엘프 기사는 민첩 캐고 전사 걔네 외에도 공격력 자체는 얘가 훨씬 더 높죠, 개수가. 검기 공격. 겁날 공격. 얘는 사거리가 높나 봅니다. 방어적인 형태인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생명력 수치 올라가는 폭은 똑같아요. 방패가 있지만. 민첩 1당 물리 데미지 0.18%. 소드마스보다 데미지가 적게 올라가죠. 힘, 민첩, 지능. 약간 얘는 민첩 캐라기보다는 생명력 캐 같은데, 느낌상. 아니면은 뭐, 다른 기능이 있으면 뭐, 신성이라던가 기적 그런. 마법사고요. 민첩은 도적이 좀 어울리는 것 같은데. 지능. 얘는 지능마다 마법 때문에 0.22% 올라간다. 그러니까 기사단장이 제일 많이 올라가네. 자, 스킬은 개수가 굉장히 높은 마법 피해 소용돌이 공격을 합니다. 이거는 좀 범위 공격 같죠? 개수 굉장히 높고요. 사실 그런 건 크게 중요하지 않고 이거 뭐볼수 있는 건 없으니까 단장 할 겁니다, 저는. 선택하죠. 연구소. 이거 되게 그거네. 좀 로그라이프라고 하던가? 하도 그 장르 오랜만에 안 해서 참고 있고, 뭐 이렇게 점점 강해지는 것 같은데, 골드 획득량부터 해서 경험치, 행운 부스트, 물리 데미지 이런 거 처음엔 역시 경험치랑 돈, 그리고 데미지는 지금 필요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능력을 좀 올려줘서 주얼 보관함. 그냥 일단은 돈 올리자. 자, 이렇게 올려주고요. 자파점 가죠. 주문서 아이템 있는데 지금은 모르는 단계니까 그냥 빨리 던전 가죠. 자, 처음 1-1부터 진행하는 형식이고 이렇게 본서가 나옵니다. 이 설명이 다 나와? 뭔 소리예요 이게? 아니, 하죠? 모르겠네요. 경험치 175%, 골드 175%, 행운 20%, 좋아요. 난이도는 마스터다. 누구 맘대로 마스터가 선택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해보겠습니다. 용사에서 사장 아귀구리, 너희 인류는 실패했다. 끝없는 탐욕과 무지의 끝에는 혼돈이 기다릴 뿐. 종말의 공포를 직접 맞이하라. 그렇지 않으면 죽음뿐. 깊은 어둠의 시대가 다시 돌아왔노니. 블라블라블라 게임 시작. 로딩 받습니다. 약간 게임이 특이한데? 아, 이렇게 하는 거네요. 몬스터 게이지는 뭐야?
아, 내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이렇게? 아, 되게 옛날 그 찌꺼루 게임 같다, 쭈. 체력이 3만인데? 아니. 아니, 쟤. 아니, 아, 이게 난이도라고? 아, 이게 난이도라고? 이게 난이도라고? 뭔가 있는데, 나오는 몬스터인 줄 알았지, 나는. 몬스터 게이지. 일단은 조금씩 이동합니다. 이건 뭐야, 얘는? 아르메우스 NPC 뽑기. 얘가 아이템 뽑아준다. 이건 뭔데, 그럼? 일반석으로 이렇게 뽑는다. 뭐 엄청나게 좋아 보이는 아이템이 하나 나왔는데, 일단은 인벤토리로 가서 장비를 할 수가 있어? 전설 무기야? 레벨 안 되죠. 일단은 사냥하겠습니다. 이거 내가 이렇게 움직여야 되나 보네요. 이걸로 움직이면 안 돼, 그냥? 되네? 되네가 아니라 안 되네요. 자, 그럼 가겠습니다. 전투 자체는 자동인 것 같고, 그쵸? 스킬 이렇게 쓰면서. 되게 빠르다. 옛날에 이런 형식 하나 한번 게임 했었거든요. 이게 그 게임인가? 아닐 거야. 아, 게임을 너무 많이 해서 기억이 안 나. 아니야, 이게 이것보다 컬이 좀안 좋았을 거야. 다른 게임일 겁니다. 진짜로. 옛날에 혹시, 아, 몰라요. 이런 게임을 한번 했었거든요. 괜찮게 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노가다 형식 게임으로. 기억은 안 났네요. 게임을 너무 많이 했나봐. 여기가 사냥하기 딱 좋은 데고, 얘 레벨이 9에요, 근데. 내가 2인데. 자. 레벨업이 아직 레벨업 경험치가 안 나오는데 경험치 봐가? 쉬움인데도 레벨이 9야. 내가 때리는 게 아니라 나 스킬만 써주는 거고 얘가 알아서 때리네요. 프리미엄 장비권 두 개. 레벨은 계속 2구요. 이건 뭐냐? 아, 11이다. 아니야. 저번에 했던 게임은 이미지부터 달랐어. 그때 카우보이 걸 있었어. 잠깐, 이거 뭐 이렇게 하는 거 맞아? 레벨 너무 높은데? 다시 하자. 가져. 다시. 돈은 뭐 계속 주니까 이렇게 열면은 장비도 아마 유지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게임이면. 그쵸? 어디 장착해주고. 된 거야? 똑같네. 이렇게 하죠? 옷은 왜 벗은 거야, 그러면? 옷 대신 벨트야? 이거 너무 뜬금없이 해버리니까.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느낌이. 승차감이. 레벨업 되고요. 레벨 몇이? 3. 4부터 이제 무기를 끌수 있죠. 귀족의 고급 지팡이. 그냥 너무 흔하게 퍼주는 거 아니야? 1-2로 갈수 있다. 열쇠가 있어야지. 던전을 돌파하는 형식 게임이네. 수산물 상기대 부추. 이게 능력치 스탯도 줄수 있네요. 일단은 보죠. 자. 얘는 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스탯 신중하게 찍으세요. 일단 얘는, 물리 공격력 올라가네, 민첩 찍어도. 민캐, 힘캐, 힘 찍어야죠? 생명력 1당, 최대 체력. 랩 없이 부여된 생명력은 1당 12 플러스?
회복되는 거 얘기하는 거죠? 아닌가? 올라가는 치 얘기하는 거. 아, 그럼 이거 찍는 게 낫지, 차라리. 레벨업을 했을 때마다 12씩 더 올라간다는 거 아니야. 초반에 그럼 찍어주면 좋네. 기력도 찍어야겠다. 에너지 찍고. 어, 이거는 데미지보다 저걸 찍어야겠네요. 행운. 초반에 찍어야 시너지가 올라가는 기술이네. 자, 뭐 이제 이렇게 해서 사냥하는 게임인 것 같은데? 벌써부터 밋밋해졌는데 좀 더 해보겠습니다. 아직 못 본 게 많으니까요. 스킬도 봐야 되고 직업도 많고요, 이 게임에. 어, 레벨업해서 그런지 나름 잘 싸워요. 어, 이길 것 같진 않은데. 아, 도망가는 키는 없어? 물약 먹고 잡고. 어우, 많이 얻었어. 레벨업만 시켜줘 이제. 레벨업. 3레벨? 아, 3레벨은 문제 없지. 이렇게 광택나는 뭐 바지? 광바지. 아직 3레벨이에요. 레벨 게이지가 없어. 몇, 어디 뭐 안 떠있어? 스탯. 캐릭터 스탯 확인. 장비 능력치 없죠. 공용창고. 공용창고라는 게 있네. 뭐 21씩 들어간다 레벨업해서. 아, 좋아. 이제 무기 낄 수 있다. 장착. 아, 이 당장은 스탯에서 이렇게 찍겠습니다. 어, 스킬을 더 써야 되니까 에너지를 주고요. 이 사람 초당 회복 뭐 그런 건가? 아, 그러면은 미리 찍을 필요가 없지. 그래도 뭐 일단 많으면 좋으니까. 아, 이게 경험치구나. 체력이 아니라. 아, 나 체력, 마력, 뭐 스태미나 이런 식인 줄 알았는데 이거였나 보네. 아, 그쵸? 근데 이거 다음 회복 넘어가려면은 결국엔 어이, 되게 세졌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를 뭐 열던가 해야 된다는 거 아니야? 강하죠? 어, 만족스럽지 아주. 레벨 산대도 레벨이 안 올라요. 굿자리를 막 잡아도. 푸른 비단신. 몬스터 게이지가 뭐야? 방어력도 아니고. 행운의 광장에 진입했다. 아, 세다. 13이다. 몬스터 레벨이 높아봤자 약해. 다음 스테이지 개방. 55% 순식간에. 이렇게 찍어나가는 게임인 것 같은데. 아,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레벨 지수 3. 권장. 아, 권장이 아니라 나오는 레벨의 지수가 1레벨. 오우거의 체인벨트. 구역마다 차이가 크네. 장착. 생명력 하나 올려주는 거면 실질적으로는 막 50 정도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가자. 으스한 골목. 어우, 보급형. 자생 뭐? 여자 거 아니야? 마저 사. 나 이거 입을래 그냥. 레벨업까지는 4%. 1-2로 갑니다. 18레벨! 잡을만 하지. 그치. 잡을만 하지. 말아 먹고, 때리고, 한 번만 더. 그치! 그치가 아니라 너무 어거지로 올린 것 같은데? 보상받기. 3,500원. 아, 이렇게 주는구나. 야, 이렇게 키워나가는 게임이네. 좀 더 해보죠. 데미지 좀 올리겠습니다. 너무 약하네요. 이거 두 개만 올려도 될 것 같아. 지금 세 개, 이렇게 세 개. 마저가 약간 걱정이 되는데. 위험 지역. 23레벨. 조심해야겠다, 이거. 경험치는 폭풍? 흡입? 49%, 그치? 두 마리만 잡으면 돼.
어우씨, 어우, 야. 아, 부족해, 부족해. 돌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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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가. 어우, 위험하네, 여기. 하나 먹자. 적색 가죽 바지. 금방 오르네요? 9레벨짜리 잡아도 너무 나대지 말고 적당히 잡아야겠어. 드랍 경비단의 검. 아, 별, 뭐, 쓰레기겠죠? 내 검은. 아, 양쪽에 하나씩 켤수 있어? 야, 이거 좋네. 먹고. 돈 모아서 이제 마을을 가서 좀 보겠습니다. 프리미엄 장비권 두 개. 장비권 좀. 불길, 어둠 습격자. 어, 좋은 것만 주는데, 그냥? 고대 장력. 아, 일부, 그냥 좋은 것만 나오는 건가, 원래? 아, 그런가 보다. 너무 퍼주신다. 보자. 이거 11레벨에 해방이 되며. 이 붙은 거는 못 끼는 건가? 10레벨 아니네? 자, 좀 위에서부터, 여기서부터 보자. 7레벨. 이것도 당연히 안될 테고. 8레벨. 레벨보다 좀 높게 되네, 내 레벨보다. 7레벨. 7. 어, 다안 돼, 다안 돼. 이거 다안 돼. 삐리야. 가자. 뭐냐, 이건? 위로? 아, 이런 것도 있어? 이거 뭐 오른쪽 벽 따라가면 되잖아. 몬스터 게이지, 어이씨. 노래도 화려하고 몬스터 게이지도 가득 차 있는데 아무것도 안 나와요. 아, 막혔죠? 아, 왜 이렇게 안 움직여? 갈수 있나? 어, 있네? 오른쪽 따라갑니다. 쭉, 쭉, 쭉. 오른쪽은 배진하지 않아. 그래, 배진 안 하잖아. 이거 뭐야? 뭐 나왔는데 책 같은 거? 볼까 한번? 아, 이거네. 이게 뭔데? 아, 강화 주문서. 오른쪽은 배진 안 합니다. 오른쪽 갑니다. 쭉 가요. 자동 파밍 버튼도 있네. 바람주의. 아, 막혔고. 주문서에 막혔고. 돌아와서 이러면 일로 나가서 이렇게 돌아와야 돼? 막혔고 가서 서프라이즈 해서 생각난다. 아니, 그것보다 덜 헬이야. 이쪽이 맞나? 아, 헷갈려. 막혔고요. 이러 내려가서 가시는 거 맞아? 수정한테 가는 건가? 책은 뭐냐? 보스? 아이, 아, 상자 있다. 먹자, 일단. 주문서. 가자! 야, 이거 요즘 유행을 반영한 것 같은데? 잘 만들었다? 아, 이제 위로 왔어. 내려가는 거 아니야? 아, 불편하네. 이거 그냥 WASD로 가게 되면 좋을 텐데. 막혔네요. 아, 뭐야? 아, 잠깐만, 이러면은 다 돌아가야 돼? 아, 에헤이.
다 돌아가야 돼? 아, 혐이야. 일단 먹어. 먹고 나 나갈래. 뭐 저라도 강아지 분석했죠 뭐. 일로 가는 거, 일로 가면은 돌아가는 거잖아. 일로 가는 거 아니야? 아 몰라 그냥 가자 대충. 어딘가는 나갈 수 있게 되겠지. 그죠? 아니야 없어 저 길. 저리로 가 돌아가서 길 너무 많아서 헷갈려 어디로 왔는지. 그래서 못 가겠어. 아 여기 아닌데 분명 왔을 텐데. 아 돌아갈래 돌려보내줘. 완전 아예 처음부터 그냥 쭉 오른쪽으로 갔었으면은 문제 없을 텐데. 아, 나 돌려보내주면 안 돼? 야, 몬스터 그냥 차 있는데 몬스터가 안 나와. 지수도 있는데. 일로 가나 절로 가나 똑같이 가네. 그치. 막혔고 저기는 막혔고. 아 레벨 2? 돌아가자. 돌아가자. 아잘 맞고요 위로 돌아갑니다. 위로를 봐서 뭐해? 갈 거야. 좋아, 드랍 소형 철퇴. 아, 볼까? 쓰레기죠? 경험치와 소환석, 업적 달성함, 희귀한 장비 5000. 레벨업 했으니까 풀피. 차핏 뭐 신발? 잠재력, 요구레벨 극강화. 똑같네. 벨트는? 장착. 판매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일괄 분해. 일반 장비. 고급 장비. 희귀 장비. 이거는 왜 분해가 안 되냐? 됐다. 이 정도면 되겠지 뭐. 돌려보내줘 집으로. 언제까지 여기 사냥해야 돼? 아니 뭐 집에 보내줘 좀. 죽은 다음 갈수 있는 건가? 죽으러 가자 그럼. 6레벨 죽기 좋은 레벨이지. 좋아. 이겨버렸네. 아. 그래. 자, 이제 잡화점 연구소 있죠? 연구소 일단 가서 획득량을 손볼 수가 있는데. 뭐, 전투력을 올려주기도 약간 애매하고. 만화 증폭, 체력 증폭. 골드량 증폭을 일단 하고,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 그 다음에 경험치. 많이 안 올라간다? 무기 강화가 있고, 일단은 싸우러 가죠? 2레벨로. 1-2. 아, 이거 난이도 올려서 가보자. 1, 1을. 경험치랑 골드 30%씩. 6. 어, 좋아. 전투력은. 400! 잡을만 하네. 잡을만 한 거야? 뭐야? 근위병 창 경험치 많이 주죠? 많이 주는 것 같진 않다. 괜히 올렸는데. 아 14레벨이야. 적당하네?
전투력에 비해 주는 게 너무. 잠깐만. 아니 이거 쉬움 해야겠다. 쉬움 해야겠고 효율적으로 쉬움이 난 것 같고. 붉은 간으로 가자. 붉은 간에 쉬움이 전보다 돈 다음에 들어가는 것 같은데 거의 돌거나 뭐 이렇게 해서 아랫동네는 올려도 갈 필요가 없겠다 그럼. 그치 경험치 많이 주죠? 아닌가? 경험치 안 오르는데? 10% 감소됐으니까 10% 오른 거면은 나쁘진 않지. 좋아. 그치 나쁘지 않네. 그 돌아갈 거야. 너무 아파. 4%? 이게 좀 오래 걸리네요. 많이 오래 걸리네요. 전투력을 찍어서 잡는 게 낫기도 하겠다. 어이 뭐 퍼플 뭐? 어우 예. 이건 뭔데? 뭐 올라간 거야? 뭐가 올라가는 거야 이거? 아 전체적으로 올라가는 거야? 어 나쁘지 않네요. 좋아 오래된 손도끼. 오래된 손도끼 주무기 보조무기. 아 왜 이렇게 구린 것만 나와. 물약이나 사자. 솜털 두 건. 아 이제 없어 물약. 좋아 적색 바지 한 번은 알아 싸우겠지 몰라. 이거 뭐야? 확정 크리 랩 없이 공속 폭주. 어 레벨업? 어 뭐가 불났는데? 자 이제 7레벨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행운력 올라가고요. 전설 장비 크리어 확률 비행 추가 피해 7레벨 단검 전설 보조무기 11레벨 7레벨 어 둘 다 괜찮은데. 아 확정 크리가 있어. 추가로 입힘 저항 증가 냉기 저항 증가. 아니야 필요 없어 지금. 데미지가 더 난 것 같고 주무기가 없다. 근데 딴 거 다 좋은데 10레벨. 아 주무기가 아니구나 보조무기구나. 아씨 주무기에 장착 안 돼? 얜 주무기네. 주무기에 보내줘. 됐어. 일반 때려보자. 어 데미지가 무시무시해졌죠? 8% 오른다. 아 구려 때려. 피를 부르는 손목 장식대 8%도 안 오르네. 산다람쥐 두 권. 어, 경험치를 떠나서 돈은 많이 주네요. 이거 스탯 찍으면서 밸런스 있게 올리는 것 같은데. 많아 1만 더 줘. 그렇지. 다음 거 잡고 어, 죽을 때까지 여기 잡자 그냥. 아 스탯 안 찍었구나. 체력 그다지 필요한가? 공속 방어력 힘 물리 공격력. 아 다음 나중에 찍자. 어. 당장 뭐 찍는다고 변하는 건 없으니까. 무기도 살라면 돌아가야 되고. 지금 죽을 것 같은데? 적절해? 아하! 나쁘지 않아? 자파점, 연구소, 자파점, 물약은
만화 물약 중요한데 일단은 돈이 없으니까 방어력 증폭, 고결함 방어, 마법 저항력, 포션 소지량 증가. 소지량 증가는 하자. 이거 괜찮다. 이거 괜찮네. 이거 괜찮고 더해. 경험치 찍기는 약간 다 찍는 게 낫겠지 하나씩? 창고 확장, 주얼 보관함. 여기서 이제 밸런스적으로 찍는 게 낫겠네요. 뭐 만화 증폭도 찍고 물리 데미지 찍고. 이게 조금씩 키워 나가는 게임인데 지금까지는 괜찮습니다. 시간 때우기로 정말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은신용 잿빛 두건 경험치도 막 준다. 초승달 부대, 나힘 찍을래. 좋아. 힘이지. 1300 정도면 일단 몬스터보다 훨씬 높으니까 레벨에 비해, 레벨이랑 비교를 하면은. 뭐 데뷔지 두 졸려. 왜 졸리냐? 이상한데? 자동팜이랑 한번 해보자. 자동으로 올라가는 게이지가? 만화 없, 보스 헌터 1, 저주 풀기 1, 보스 헌터. 풀어나가야 된다. 당장에 솔직히 소드마스터 말고는 쓰고 싶은 건 없습니다. 소드마스터 계속 키울 겁니다. 다른 게 보고 싶어도 안쓸 거예요. 마법사는 찍을 필요가 없었네. 행운력 부스트. 행운력이 크리티컬 관련이겠죠? 체력 부스트 해주고. 방어력 하나 해주고. 저항력 하나 해주고. 이 정도 하고. 상점. 만화 물약. 귀환 주문서. 귀환 주문서라는 게 있네. 뭐할 필요 없으니까. 경험치는 한 마리 잡으면 8불씩으로 가는데 뭐 어때? 발의 저주 갑니다. 레벨 올리기가 정말 오래 걸리네요. 잡고 쭉 가자. 뭐 레벨 23?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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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26 들어가. 그치! 뭐가 불나는데? 얘 지금 강해진 건가? 얘 세졌어, 세졌어, 엄청 세졌어, 엄청 세졌어. 야! 3분 천하, 천하 3분도 못 버텼지, 그래. 소환술사. 소환술사는 뭐냐? 용사 소환. 백발 귀족. 용사냥꾼. 마법피해 무시. 얘는 도적같이 생겼는데? 힘 캐고, 민첩. 지력 민첩. 신기하네. 암살 자객. 공속도가 증가한다. 타락 천사. 얘는 지능. 악령의 저주. 마법피해 저주 공격. 남기가 없는데, 거의? 장막 은폐 받는 데미 절반 감소. 남기 얘랑. 아, 얘도 남피구나. 마법 피해 5%만큼을 흡혈한다. 냥이 소녀. 마니걸. 심쿵. 총알 30% 250%에 한방 어택. 나는 단장이 제일 좋은데? 단장이 제일 좋은데? 자, 연구소에서 계속 이게 호환을 받나 보네. 다른 직업도 세지고. 데미지랑 창고 올려주겠습니다. 창고는 아직 쓰지도 않았는데 너무 올려준 것 같긴 한데. 장비 도감. 장비 사러 가자. 장비 사러.
뭐 이거 쓰레기 나오는데 파고드는다는 거. 자, 일단은 일반 장비 보내주고요. 얘 그냥 팔걸 그랬네요. 일반 장비는 장착 11, 12 레벨에 맞춰 나오는 거 맞네. 아, 지금 못 끼는 것만 나왔죠? 아니군요. 말을 말아야지. 이거 맞는 게 없으니 이거. 저항 증가 20% 확률로 받는 피해량 감소. 저게 더 좋은 거네. 고대 무기가 더 좋네요. 가격도 2,000원도 비싸고. 은은한 광선검? 아이씨, 뭐야. 소진된 HP 회복, 이거 가자. 소진된 HP 회복 괜찮은 것 같은데? 괜찮네. 방치형 게임인데, 이거 자동 전 돌려놓는. 좀 멀리 좀 가보죠, 우리. 어차피 글렀고, 멀리 가자. 전투 포기는 뭐야? 잡고 가자. 가고 절로 나가보자. 일로 끝까지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이 길로. 여기서 패배를 했으니까 포기. 아니야. 돈 먹어. 저거 뭐야? 아, 무슨 한 방에 죽어요. 자, 어찌됐건 뭐 이런 게임이고. 아, 점점 이렇게 캐릭터 풀어나가는 게임인 것 같네요. 소환술사는 궁금하다. 용병 소환술을 한다는 게 뭘까? 내 앞에다가 뭐 하나 소환하는 건가? 152% 물리 공격력을 가진. 물리 공격력? 이게 더 좋은 걸 하면은 퍼센트 상승폭이 더 올라간다거나 그러진 않네요. 이렇게 하고 레벨은 다 따로 되고 아마 이것들이 공유가 돼서 올라가는 폭이 증가하는 뭐 그런 형식인 것 같습니다. 뭐 그런 것 같고요. 잘 모르겠네요. 자, 이렇게 이런 게임도 있고요. 지금 즐겁게 플레이했습니다. 이 게임은 다크사이 던전이라는 게임이고 흥미가 있으신 분들은 해봐도 좋을 것 같네요. 뭐 광고도 안 나오고 가금료도 없고 이렇게 해서 수익이 되는지 궁금할 정도로 되긴 하나 보네. 연구 마녀. 나름 되겠다. 75% 성장. 그렇네. 그렇네. 연구 반영되면 살만하지? 아, 이런 류의 게임이 있다는 거. 잘 봤습니다. 재밌게 했고요.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그럼 이만 뿅!